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수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상품성 좋은 전기차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언택트 이코노미 2021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전기차 현대차에 대한 최성근, 장두석, 문홍철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현대차. 현대차 그룹의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9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출하 대수는 현대차가 8만 3천 대, 기아차가 6만 1천 대로 합계 14만 4천 대, 2018년 대비 49% 성장했습니다. 테슬라의 37만 대에 비하면 차이가 크지만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재 주력 BEV 모델은 코나, 아이오닉, 니로, 소울 등으로 기존 내연기관의 구조에서 파생되어 변형된 모델들입니다. 초기에는 전기 소비 효율과 주행거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배터리 용량 확대로 주행거리는 코나의 경우 현재 약 400km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수소전기차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중 물론 전기 소비 효율과 주행거리 등의 지표에서 테슬라가 수위이지만 현대차의 코나와 기아차의 니로도 주행거리는 각각 250마일과 240마일로 테슬라의 300마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기 소비 효율 측면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3의 208WH마일 대비 코나가 248WH마일, 니로가 268WH마일로 높지만 테슬라의 모델 Y와 유사한 수준이며 BMW i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술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2019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9.5%에 그쳤으나 현대차 그룹이 49% 성장하여 시장 점유율 상승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발판으로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전기차 2종을 2021년에 론칭하고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종을 44개로 늘리고 현대차, 기아차 167만 대의 친환경 차량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를 아이오닉으로 정하고 2024년까지 준중형 CUV, 중형 세단, 대형 SUV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 기준 PHEV 36만 대, BEV 56만 대, FCEV 11만 대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GMP가 본격 가동되는 2021년부터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공략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EGMP는 개발 단계부터 전기차 특성에 맞춰진 플랫폼으로 차체 하부에 고전압 배터리를 평평하게 장착하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주행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옵션 선택에 따라 배터리 용량도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행거리와 급속 충전 시간도 현재 코나의 수준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주축은 현대차와 미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액티브가 2020년 3월에 만든 합작법인인 모셔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액티브는 자회사로 있던 누토노미에 자율주행 기술과 무형자산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투자했습니다. 모셔널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 기준 레벨 4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로보택시 및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지원 기술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셔널의 설립은 2020년에 이루어졌지만 CEO 및 주요 핵심 인력은 자율주행 기술 개척자들입니다. CEO인 칼 이아그넷마와 CTO인 에밀리오 프라졸리는 2013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인 누토노미의 창립자이며 누토노미는 2017년 10월 액티브에 인수되었습니다. 누토노미는 2016년 8월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에 성공했고 자율주행으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대륙횡단에 성공시킨 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리포트와 제휴하여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10만 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셔널에는 누토노미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DNA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모셔널의 자율주행 고급 기술을 외부의 로보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하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대차 그룹은 LG화학과 삼성 SDI에 수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상품성 좋은 전기차로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이 BEV를 2020년 출시했으나 상품성에 있어 기대 이하인 것은 현대차 그룹의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현대차,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 세계 4위로 상승한 것은 현대차 그룹의 실력이 검증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1월 8일 현대차가 20%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현대차와 애플이 손잡는 애플카 협력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현대모비스도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앱티브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개발 역량을 크게 끌어올린 것도 양사의 협력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매한 책 중에서 현대차 관련 앱티브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도 세계적인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드백 의견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최성근, 장두석, 문홍철 저자님의 언택트 이코노미 2021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